자, 안녕하세요. 와우TV의 DJ 한민. 돼지고막 평론가 이동화입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자 스페셜 게스트 크리스피 컬츠를 모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크리스피 크런치고요. 저는 크리스피 크런치의 CSP 그리고 GG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무대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래퍼들이라 그런지 네. 그동안 DJ들이 자기소개하던 거랑 굉장히 네. 아무래도 네, 능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네요. 네. 네. 일단 크리스피 크런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소개를 좀 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예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치지와 네. 그리고 CSP도 있지만 예전에 국명정대라는 네, 멤버가 네.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치지와 국명정대는 힙합 밴드 타타클랜의 멤버였었죠. 아, 네. 네. 타타클랜 3인조. 뒷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네. 너무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네. 네. 이후에 이제 국명정대는 탈퇴를 했고, 2인조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CSP는 네. 소울 커넥션이라는 레이블의 대표였었죠. 네네. 네. 그리고 2010년에 힙합이나 하고 다니고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었고. 네. 그죠? 이후에 뭐, Thumbs Up, 뭐, 멘붕타임, 사장님 나이스샷, 나쁜 손, 뭐, Crunchers Bounce 이런 노래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금 혹은 설정이 독특한 뮤직비디오로 유명한 그룹이죠. 네. 또 덤접은 언론에서 매니저 폭행, 동성 키스로 기사화됐고 나쁜 손은 시트조이 패러디, 맘에 안 들죠에선 소다 디스 등 독특하게도 EDM을 하는 EDM 랩 듀오입니다. 네. 네. 어떠세요, 이 소개에 대해서? 좀 무슨 되게 말썽 많이 핀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네. 네. 저희 되게 그냥 착하고 온순한 네. 음악하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열심히 하는 네. 그런 소개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3회 만에 아주 그럴싸한 장소에서 네. 이렇게 좀 더 좋은 장소를 협찬을 받아서 좀 진행하게 됐어요. 자, 강남 클럽 뭐 등지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포토그래퍼 칸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감사의 박수! 자, 그리고 저희가 선글라스를 다 또 끼고 있어요. 저희 또 위에즈원이라는 브랜드에 또 소다몬이라는 또 선글라스 업체께서 또 이제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PR을 또 해드려야 해야죠. PR 네. 만드셔야 됩니다. 네. 아, 이거 벌써 다 먹으면 어떡해. 아, 나 진짜. 아니, 목말라가지고. 알았어요. 우리라도 좀 따라와야겠다. 같이 먹어. 알았어. 같이 먹자.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네.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크리스피 크런치에 대해서 대충 소개는 앞에서 해드렸지만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체지와 네. CSP는 활동하는 영역은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얘기해줘. 아, 제가 얘기해요? 네. 아, 저희가 그 2008년, 2009년? 2009년에 2009년. 네. 2009년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그때 소울 커넥션 콘서트를 했었어요. 네. 그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타타클랜을 만나게 되고 그때 저희 게스트로 이제 오셨는데 제가 아, 그러니까는 네. 공연의 게스트로 네 저희 공연의 게스트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솔직히 그때 이제 타타클랜 무대를 처음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첫눈에 반한 느낌으로 아 진짜 에너지가 장난 아니다 이런 네. 걸 많이 느껴서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형한테 먼저 러브콜을 보냈죠. 네. 또한 저희도 이제 봤을 때 CSP라는 친구가 또 수장으로 있었고 네. 그만큼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아 소울 커넥션에서 수장으로 그렇죠. 있었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한번 유닛으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그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프로젝트 팀으로 처음에 아, 처음에는 프로젝트로 네. 시작을 했는데 유닛으로 네. 공명정대 치지 CSP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소울 커넥션이라는 레이블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음악을 하고 계셨어요? 일단은 뭐 소울 커넥션 레이블 자체가 힙합 레이블이었고 네.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언더그라운드 힙합 음악을 저희가 쭉 했었고요. 네. 뭐 좀 이슈 되는 친구들, 뭐, 네. 쇼더머니, 막, 이렇게 팝이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블랙넛이라는 친구도 저희 소울컨션 출신이고, 네. 그리고 아이돌 팀의 BAP라는 네. 아이돌의 광명국이라는 친구도 저희 아~ 소울컨션. 네. 오! 근데 지금 요즘 연락하죠? 아니요. 연락 안 돼? 연락 아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카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거 대본. 있기 때문에.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요. 대본이죠. 이름도 되게 궁금한데 1집 데뷔 앨범 송
앨범. 네. 제목이 보니까 이제 앨범 재킷에 사진이 크리스피 도넛이더라고요. 아, 네네네. 정규 앨범. 크리스피 크런치의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형의 아이디어에서 형이 만든 이름인데요. 아, 네. 형이 선을 해주셨어요. 그냥 크리스피 크런치 하면요, 딱 뭔가 바삭바삭하고 먹는 음식 쪽으로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분명히 인여이니까 인여봐, 우리가 이거를 좀 음식에다 비유하는 게 어떨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아,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하거든요, 체크? 그래가지고. 잘하시던데? 네. 여기 안장TV 아니라고. 아, 그거, 이거. 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영어를 좀 해서 좀 여러 가지 찾다 하다 보다 네. 보니까 크리스피 크런치를 찾게 됐고 의미를 부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이 심심할 때 뭔가 과자나 이런 음식을 먹듯 귀가 심심할 때는 우리 음악을 들어달라라는 크리스피 크런치의 뜻이 있죠. 네. 아, 실제로 또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명에 약간 좀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위 제목이나 이런 것들. 네, 위 as one이라는 것도 사실 네, 그렇죠. 네, 치즈가 만든 와우라는 거를 치즈 형이 네. 아이디어를 했죠. 그리고 뭐 제가 뭐 그동안에 냈던 앨범 중에 Feeling Love이라는 노래에 또 작사로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그런 재능이 좀 다재다능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적인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가장 특특한 게 EDM 음악을 하는데 래퍼들이란 말이에요. 아. EDM 랩 듀오라는 게 가장 이 크리스피 크런치 음악의 핵심일 것 같은데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랩하는 사람들은 주로 BPM이 한 80, 90 되는 그런 브레이크빗을 그렇죠. 해놓고 그 위에다 이제 랩을 하는 게 정상이라기보단 대부분인데 그렇죠. 대다수죠. 네. BPM이 굉장히 빠른 하우스 음악에 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처음 저희가 크리스피 크런치를 결성을 하면서 이제 CSP는 CSP 색깔대로의 음악이 있고 치즈도 치즈 색깔대로의 음악이 있는데 크리스피 크런치라는 팀으로 우리가 뭉쳤을 때는 확실히 좀 재밌고 신나고 그냥 그런 뭐랄까 좀 댄스 뮤직을 전문으로 하는 네.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약간 롤모델이 싸이 같은 캐릭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냥 즐거운 댄스 뮤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기존에 저희가 하던 방식에 말씀하신 대로 BPM 한 8,90 사이에 네. 곡에서는 또 그런 뉘앙스가 풍겨져 나오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갔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EDM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BPM 100으로 시작해서 이제 110 됐다가 120 됐다가 한 120 올라갔지. 네, 올라갔지. 점점 올라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롤모델로 잡았던 팀이 또 LMFAO를 네. 네, 롤모델로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도 이제 EDM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좀 가게 됐죠. 네. 하긴 그 파트너 앤썸이라는 데 네. 들어보면 랩도 나오는데 그 신나는 EDM 네. 이런 것들을 네. 많이 또 봤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이제 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빠른 BPM에 심지어 아주 펑키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인 그 퉁퉁퉁퉁 되는 그 비트 위에 랩을 하는 게 테크닉적으로는 어때요, 래퍼로서? 처음에 초반에는 랩을 할 때는 BPM 128에다가 랩을 했을 때의 그 느낌이 랩이 되게 못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렵고 보통 이제 EDM 같은 경우에는 피처링으로 이제 뭐 하시는 외국 래퍼들도 약간 정박으로 딱딱 찍어가지고 네. 가사 잘 들리고 몇 단어 가지고 계속 반복시키고 약간 이런 DJ들이 네. 원하는 것도 그렇죠. 네. 그런 쪽이고 약간 룹이나 그렇죠. 약간 샘플링 같은 느낌으로 해주길 네. 원하는데 그런 느낌인데 저희가 하기에는 솔직히 그렇게 해보니까 랩 되게 못해 보이고 뭔가 성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뭔가 그거에 잘 저희 스타일을 녹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저랑 인협이랑은 굉장히 친해요. 사실 아침에 뭐 일어나서 운동도 같이 하고 네,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눈 편인데 그 얘기를 실제로 저한테도 평상시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128 BPM에 랩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았다. 그래서 지금 정도나 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그동안에 수없이 번뇌와 고뇌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뭐 독보적이죠. 그렇죠. 네. 아까 이렇게 싸이처럼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주고 아주 신나는 댄스 음악 위주로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역시 보통의 래퍼들하고는 조금 다른 지향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아, 그렇죠. 여기에는 또 본인들의 취향이 굉장히 깊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제 그런 신나는 음악, 재밌는 음악 하고 싶어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진짜 팀을 결성을 하기 전에 일주일에 치정 그때 수원 살았고 저는 강남 양재동에 살았는데 강남역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만나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니까 지정 집이 수원인데 밤새 놀다가 첫차 타고 집에 들어갔다가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와가지고 강남역에서 또 막 놀고 한참 네. 일주일에 5일 6일을 만나니까 아 이렇게 우리처럼 맨날 이렇게 잘 맞고 신나게 놀고 막 이렇게 재밌는데 이 우리가 노는 거를 그대로 음악에다 녹여가지고 이런 음악을 할 수 없을까? 진짜 약간 쉽게 말해서 노는 음악 그냥 어렵지 않고 그냥 누구나 그냥 들었을 때 혹은 가볍게 느끼게 되더라도 이런 음악만 우리는 좀 하자. 그래서 그거 말고 또 나름 또 혼자 좀 뭐랄까 좀 언어 순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 아, 여기 뭐 괜찮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저 편집은 제가 하니까. 편집은 우리 그 시간다. 시간독이 이분입니다. 시간독. 시간독. 네, 쉽게 말해서 뭐 가오 잡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음악들은 뭐 개인 작업이나 다른 솔로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크리스피 크런치라는 팀 안에서 활동할 때는 진짜 우리 둘이 즐겁게 놀았던 거 그대로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서 노는 음악을 만들자 딱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했던 그게 가장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앨범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고 네. 그렇죠. 이제 크리스피 크런치라는 팀 안에서는 되게 신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뭐 사실 그 전에 관종이라는 앨범이라던가 네. 아, 뭐 마음에 안 들죠라는 앨범들은 사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또 PG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 트랙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되게 멋있는 음악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또 멜로디컬하고 약간 네.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종류의 음악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앨범을 낼 때는 자기 취향대로 내고 네. 둘이 할 때는 또 막 되게 익사이팅한 걸로 내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편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크리스피 크런치가 지금까지 발표한 음악만으로 두 사람을 다 규정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좀 성격이 밝은 편은 아니고 약간 좀 어두운 편이고 치지형은 좀 많이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편이에요? 네. 자제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서. 우리 둘이 이런 거 가고 있는데 지금 절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로 인해서 EDM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많이 밝아요. 전혀 안 그러시나요? 되게 어두운 성격이었는데 치지형 덕분에도 많이 밝아지고 EDM을 하면서 네. 우리 또 아마 그거에 대한 증언은 네. 그거에 대한 증언은 좀 이따 이제 펀치 사운드가 나올 거예요. 아 그렇죠. 또 그 친구가 아주 어두웠을 때부터 본 친구가 그때 얘기를 잠깐 꺼내 보면 네. 빙고 네. 괜찮아요. 형님 빙고. 아니 어두운 면을 얘기하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게 크리스피 크런치 어떤 자연스러운 색깔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의 논란 이런 게 아니라 포르노를 뭐 패러디했다. 이거 괜찮으냐? 아,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나고 네. 또 DJ 소다를 디스한 건 또 이 EDM 씬 안에서 굉장히 큰 화제였고 이렇게 논란이 참 많은 팀인데요. 그 논란들 중에서 좀 궁금한 걸 몇 개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역시 제일 큰 화제였으니까 DJ 네. 소다의 디스 사건 네. 마음에 안 들더라는 곡이었죠. 네. 근데 이제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영상으로 보고 또 열심히 들은 바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들은 게 맞는지 아닌지.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피 크런치가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랩을 하고 있는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DJ인 DJ 소다가 나와서 나가고 있는 이제 MR이라고 볼 수 있겠죠. MR을 에코거로 백스핀으로 돌려 꺼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아서 이제 디스를 한 건데. 네. 근데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영상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뭐 사운드도 그렇게 명확하게 들리지도 않고 제대로 상황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정확한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되게 다 맞는 말씀인데 네. 그 뭐지? 백스핀을 에코를 걸고 백스핀을 해서 음악을 꺼서 열 받아서 디스를 한 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